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멘트도 안 치는데 고기가 무네. 시험사만 내려본 겁니다 지금. 졸업하라고 한다고 했는데 바로 무릎이네. 오이구 고등어가 물었다. 고등어가 물었다. 고등어. 야 고등어도 씨알 좋다. 자 고등어도 시장 고등어입니다. 달달달달. 안녕하십니까. 측포낚시 이정택입니다. 오늘은 삼덕강에서 삼덕 내려 타고 깔치 텐빈 났습니다. 당분간 텐빈만 내야 되겠다. 낚싯대는 디포이 로드티 대 이름이 체이스입니다. 체이스 185ML대 가지고 L대도 있고 ML대도 있는데 ML대 같은 경우에는 심해 쪽으로 겨냥행기다. 릴은 여물 프리미엄 합산은 1호로 가면서 반드시 제가 이야기했지 쇼크리드 하시라고. 쇼크리드는 테이프라인 그게 그만 깔치 쇼크리드다 목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할편대 하나에 자, 우게 집어든 강알리 물속에 들어가면 불 들어오고 하는 거. 추는 40호 깔치 바늘은 2호 바늘에 목줄은 한 1.5m 정도 했습니다. 자 미끼는 이렇게 꽁치를 저희 집도 이렇게 양이 많은 게 썰어난 것도 있고 양이 작게 썰어난 것도 있고 이 양이 많게 한 8마리인가 이리 되는데 양이 많습니다. 지금 깔치 수심이 깔치가 무는 게 한 50m에서 45m까지 하는데 이럴 때는 전동릴이 유리합니다. 전동릴을 가지고 있는데 교차기가 싫어서 깨를 싫어봐서 그만 이대로 해보고 있습니다. 이대로 하다가 힘들면은 전동릴을 교체를 해야 되겠다. 50호 뽕들도 가지고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물이 날릴 자는 50호도 가지고 다니는 게 낫겠다. 너무 날린다. 지금 저는 화면에 낚싯대가 놓기 위해서 낚싯대를 이렇게 수평으로 하는데 이렇게 수평으로 하면은 챔질하는 동작에도 좀 불리하고 짧게 올라가니까 좀 불리합니다. 그리고 수평으로 하면 좀 피곤합니다. 무게감이 느껴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낚싯대 끝은 물 쪽으로 바닥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조금 무게감도 덜 가고 체임질하는 동작도 커지고. 자 히트 이 내려가면서 물을 땡기 느낌이 고등어. 자 오 씨알 좋다. 자 어제보다는 씨알이 괜찮네. 자 보자 삼지는 되네. 삼지 야 이 씨알 괜찮다. 폴링 바이 때 내려가면서 입질을 딱 들어. 자, 히트 이건 달달달달달달 뜨는 게 고등어다. 고등어도 시장 고등어 맛이 있게 생긴 이 체배해서 하는데 20m에 이 고등어 같다. 와 크다 커. 이거는 체비해서 하는 가중에 20m 찢으면서 뭐. 아 고등어 때문에 오늘 낚시가 안 될 것 같다. 에이. 히트 전동릴로 바꿨다. 깔치다. 38m. 히트. 35. 크다, 크다, 커. 어이구, 터집니다. 아따 툭 터집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허허이 참나 히트 채비로 새채비를 들어간 게나 바로 입질이 들어오네. 아 그래도 잘다. 잘 들어온다. 히트
33. 허허이 크다 커. 히터. 오, 또 이놈 힘쓰는 거 보소. 그리 크진 않는데, 이거는 한 3, 이건 한 3지 되겠다. 자. 히터. 33. 불치. 불치도 물고, 큰 것도 물고. 히터. 오, 33. 오, 또 이놈도 크다. 자, 아. 자. 어이, 사이 좋다. 이거는 사지다. 이거는 사지다, 사지. 히터. 지가 먼저 치고 올라. 쫓겨난지 지가 먼저 치고 올라. 히터. 34. 우차. 자. 이쯤한 7지 정도 된다. 30m. 요 놈은 좀 땅차네. 그리 크진 않은데 이놈 힘이 좋네. 이쯤만 오지. 히트. 오, 또 이놈. 오오오. 오, 힘 좀 세네. 우차. 차. 이건 아니지, 사지다, 사지. 힘 좀 세네. 36m. 우차차. 손질이 돼서 올라오네, 손질이 돼서. 자, 꼬리가 없다. 손질이 다 돼서 올라온다. 어차피 꼬리 잘라낼 삐까. 이쯤한 7지는 되겠다. 자. 아이고, 되다. 오늘은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잡는 거 똑같다. 날이 떠오니까 출발 날짜보다 질이 빠져. 아무튼, 날씨 때, 디포이, 로드티, 체이스, ML185 때, 검증 다 됐다. 바낭3를 얼마 전에 협찬을 받았는데, 이거 괜찮다. 가볍네. 100번인가, 이거. 오늘 협찬품 다 소개해야 되나. 자, 루어 팩토리에서 벨팅, 가스 쪼끼도. 지표가 있으니까, 내처럼 방송하는 사람도 좋고, 담배 피는 사람이고, 담배 여가 땡기도 좋고, 깔치 거머기가 끝났습니다. 거머기가 끝나고,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씨알이 좀 잘다, 마리수도 떨어진다. 사실입니다. 근데 거머기 지나고 앞으로 계속 고기 큰 거 물고 마리수 더 많아질 겁니다. 낮낚시보다는 밤낚시 이렇게 선선한 바닷바람 쉬어가면서 낚시하는 것도 하나의 후가. 3대 강에서 3대 매제 타고 나왔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끝! 낼 건데 화이팅 소리가 오늘 좀 작은 게 낮에부터 더위를 많이 못해. 그리고 이틀 연속 출조하니까 힘들다. 끝. 진짜 끝.